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오늘 미국에서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주간 원유 재고가 좀 발표가 될 때마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조금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맥도날드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보잉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간밤에 락히드 마틴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지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이베이, 포드 그리고 GM까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오늘 밤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반도체 대전 2021이 개최가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또 여기서 AI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좀 LCD 패널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삼성 SDS, 삼성물산, OCI까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건설주 GS건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기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말 그대로 실적 장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업들 어떤 실적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또 어떻게 조정되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주가에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